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의 건강식이죠. 개미 투자자들의 건강식. 우리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떠오르고 있다. 네, 마이크만 약간 이쪽으로 좀 네. 돌려주시면, 네, 마이크를, 예. 예. 예, 몸을 좀 절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네.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할 것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감사드리죠. 라이징을 하셔가지고. 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 아, 오늘 주식시장, 아, 좀 오른 날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오늘도 또 잘 저희를 위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200 아래로 간 거죠? 네. 3170 얼마였죠? 3171. 예, 예. 네, 그 정도로 코스피가 마감됐고 코스닥이 1022. 그래서 한 코스닥이 1.5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한 0.94% 정도가 빠졌습니다. 예. 대형주가 더 많이 내렸어요. 코스피 200 지수는 거의 2% 가까이 네, 맞습니다. 내렸죠. 예. 뭐 그래서 오늘 시장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어제는 환호를 했죠. 종가 기준으로 3,200을 넘었다 이거였고,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상황인데 어제 미국장 조정 받고 오늘 아침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가입자 수가 좀 안 좋다는 게 네. 나와가지고 일단 좀 빠졌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 열어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이게 오늘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 예. 판 게 지금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이 1조 4천억을 팔았고 네. 기관 같은 경우에 1조 2,800억을 팔았거든요. 근데 그 물량을 우리 개인분들이 다 받았습니다. 또. 아. 2조 7천억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하면 딱 맞죠 항상. 다 맞죠. 받을 수밖에 예, 없죠. 예. 안 받으면 큰일 나죠. 빵꾸 나고 지금 한 주라도 안 받으면 안 돼. 딱 맞아야 돼. 이거. 원래 이 정도 팔게 되면 제 기억은 거의 100포인트는 빠졌어야 돼요. 아, 네. 그 말씀하시는구나. 1조 이상 하는 네. 거면은 근데 우리 개인분들이 또 매수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아침에 장이 한 2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면서 한 10시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네. 장 끝난 건가요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10시에. 10시 정도에. 그래서 네. 왜 끝났다 얘기하세요 하니까는 이게 삼성전자부터 다 빠지고 있었거든요. 아, 종목들이. 네, 그러니까 뭐 특징주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거래소 중에서 오른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머지 것들이 다 파니 다 떨어지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아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 더 빠져요? 혹은 조정 시작인가요가 제가 오늘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거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답을 한 거는 이게 지금 첫 번째로 돌아가서는 사실상 저희가 최근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거의 한 2, 3주 이상 내리 계속 올렸는데 네. 막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계좌가 올랐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오른 게 없지.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그 이게 뭐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만 오른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철강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이런 기존에 우리가 주도주 섹터로 생각을 했었었던 자동차라든지 IT 이쪽이 오르지 않았고 네. 나머지들 같은 경우가 내가 안 갖고 있는 섹터 올랐기 때문에 막상 지수는 3,220포인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나는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네. 아 이게.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체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니까는 저뿐만 아니고 웬만한 투자자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장이 조정을 받으니 아 이게 막상 3,20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위기감을 좀 느끼는 상황이죠.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장이
외국인들이랑 기관 쌍끌이 매도를 해서 이 정도면 양호한 지수라고 하더라도 막상 우리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꽤 네. 하락폭이 큰 하루였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 장이 이제 아침에 제가 딱 전화를 받고 봤을 때 외국인이 그때 선물 기준으로 한 5천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경험적으로 5천억 이상 아침 시작해서 오전에 매도를 하고 있으면은 거의 장은 종가까지 오르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 저도 이제 그러면 좀 수익 났던 거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죠. 근데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을 하시죠라고 좀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중소형주는 더 갖고 있어라.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시장의 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막상 아까 이프로님께서 코스피 200이 더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셨고 예. 그 중간에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코스피 200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 더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세라든지 이익 증가 폭을 봤을 때는 네. 대형주 섹터보다는 중소형주 섹터가 좀 더 강한 거고 뭐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네. 일단 지금 대형주가 저는 이제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요즘 외국인들이 3조 정도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올려놓은 상황인데 막상 기관은 계속 팔았단 말이에요. 그냥 팔았는데 대형주 위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제가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저기 대형주를 기관들이 언제 살까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제가 좀 투자자분이랑 상담을 하면 하다 보면은 중소형주 가지신 투자자분들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갖고 계신 투자자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더 힘든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기관이 언제 매수하느냐 이 부분은 5월 3일날 공매도가 시작한 다음에 시장 변동성이 줄어든 걸 확인하면은 그때부터 아마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거거든요. 공매도 재개 이후 네. 시장 변동성을 어느 정도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나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좀 일부는 좀 줄이시는 분도 있었고 뭐 이렇게 네. 하셨는데 5월 한 5일쯤에 그럼 좀 들어갈까요? 5월 3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2, 3일 정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5월 예, 5일 외국인들이 그 대처를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러더라도 저는 확인을 하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어린이날 대형주 네. 그러니까 5월 6일 날이 되겠죠.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기사가 이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지금 그 예탁금이 어제 기준으로 69조였거든요. 네. 근데 75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 만에 6조가 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그 예측을 하는 이유가 솔직히 이제 뭐 1, 2천억 늘어난 거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하루 만에 6조가 늘은 것 같은 게 진짜로 고무적인 수치거든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공모주 대여들이 네. 상장을 하기 전에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 왔는데 그 추측으로 왔을 때는 SKIET 분리마켓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 SKIET가 지금 기간 수요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28일 날 공모를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28일이면 그래도 일주일 이상 남은 상황인데 공모주 하시는 분들이 미리 시장에 들어올까라고 지금 의심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28일. 네. 예.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은 이제 최근에 코인이 많이 빠졌잖아요. 코인 말. 예. 많이 빠졌으니까는 네, 2, 3일 정도.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보고서로서 이런 코인 투자자들이 그 우리로 왔다. 그 주식시장 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근 2, 3일 동안 코인이 폭락을 많이 했고 뉴스상으로서 뭐 도지코인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회자가 되면서 네, 네. 어찌 됐든 개인 투자자분 수급이 1월 달에 들어왔던 수급이 코인으로 넘어갔던 건 맞는 거고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쪽 가상화폐에 들어갔던 수급이 일정 부분 우리 시장으로 지금 국내 시장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혹시 중국이랑 미국 갔다가 재미 못 보고 오신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뭐 그게 뭐 서학개미라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막상 미국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망한 수준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탁금이 하루에 6조씩 늘어나는 케이스가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이례적이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부터 그렇게 크게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SK 바이오팜 할 때 한번 예.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할 때 한번 그거에 이제 공모주 청약이 있으면 증권사 계좌로 들어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하루 전날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예. 그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데 그 이벤트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없었죠. 이틀 동안에 괜히 들어온 거는 하여튼 주식 투자하려고 현금을 주식 계좌에다 넣었다는 뜻인데 네. 꽤 그 규모가 크다. 규모가 아마 코인에서 넘어온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넘어온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개인분들이 2조 7천억을 샀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 시장이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조정 시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라는 표현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쿠콘이라는 회사 IPO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냐는 뭐 말씀도 좀 있으신데요. 네, 쿠콘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 저기 공모주 청약 같은 경우는 계속 되어 왔었거든요. 조그만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장에 이벤트를 줄 만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추측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해외 주식의 세금 관련해서는 영향은 없어요? 또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그 질문 하시는데. 세금? 해외 주식의 양도세 신고가 좀 남았죠? 5월이니까. 5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4월 달부터 이미 신고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양도소득세가 이제 25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네. 대해서 과세해서 이제 신고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건 매년 있었던 상황이라서 네. 그것까지 좀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네. 지금 좀 양호하다라고 결론적으로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시장이 예 시장 자체가 네.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1.5% 근데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어요. 4.3%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LG화학이 3% 네이버가 2.6% 뭐 이런 식으로 시총 상위주들 많이 빠졌는데 네네네. 막상 저희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좀 걱정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한쪽 섹터가 크게 빠질 때 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부 변수에 따른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을 보기 때문에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200포인트라는 부분은 많이 올라왔고 일종의 자연스러운 조정에 대한 부분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거든요. 중소형주 쪽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그러더라도 시장 자체에서 뭐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 중국 증시도 비슷하게 빠졌죠? 일본은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코로나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조정받은 이유도 똑같고요. 재확산? 예. 같은 의미로 좀 빠졌기 때문에 일단 뭐 글로벌 그러니까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좀 같이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이 뭐뭐 좀 있었습니까? 일단 아까 같은 경우에 제가 중소형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일단 지금 그 섹터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진단키트 예, 오늘 좀 올랐어요. 뭐 우리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가정에서 자가 진단 키트가 조금간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뭐 휴마시스라든지 나노엔텍 같은 작은 회사들이 좀 올랐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시장이 조정이 받을 때는 이쪽으로 좀 섹터가 좀 몰리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왜요? 왜? 왜냐하면은 대형주 단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면 그냥 소형주라는 이유로 소형주로 크게 좀 몰리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오늘 원격 교육 관련주들 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YBM 넷이라든지 메가스터디. 그건 코로나 수혜주였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학습 효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과거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나와서 크게 유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제 딸도 그때 못 갔거든요. 네. 학교를 못 가서 그 원격으로 줌으로 수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원격 교육 관련주들이 떴고 지금 오늘 아침에 731명인가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네네네. 500명대에서 700명 넘어들면 아 그러면 이제 코로나 3단계 아니 2.5단계 거리두기 2.5단계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예.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 기존에 이제 주도주라든지 대형주 섹터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학습 효과로 중소형주 섹터로 들어가는 항상 장이 조정이 받을 때는 네. 뭐 정치인 테마주라든지 혹은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 이쪽으로 매기가 좀 쏠려 왔으니까는 아,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시장을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기존에 제가 몇 번 나왔을 때 화학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오늘 좀 빠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50포인트 정도 많이 빠진 거니까는 네. 빠짐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섹터가 유일하게 이제 화학 섹터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효성화학이라는 네. 종목이 이제 7.2%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 뭐 그 고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금호석유가 네. 오늘 5.4% 정도 올라서 끝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쪽 그 효성화학이랑 고무석유 이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네. 워낙 실적 증감치가 워낙 커요.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때 그래도 안정성으로 내 기댈 수 있는 곳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자금이 쏠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생각을 여러 가지 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더 빠질까? 시장을 비워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일단 대형주 따는 조금은 어느 정도는 조금 쉬어갈 확률이 좀 있는데 중소형주 섹터는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튼 뭐 아까 말씀주셨습니다만 대형주들이 아마 다시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5월 그래도 3일 이후 한 며칠 정도 움직임 보고 나서 들어오더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 네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특징 섹터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공매도 얘기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공매도 5월 3일부터 이제 재개되는 그 공매도 개인들에게도 열린다는 그 공매도 막상 이제 사실 해본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건 뭐 아예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설령 내가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그래도 대충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단 지금 어제 제가 저희 3프로 방송을 봤더니 좀 개념을 잠깐 얘기를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네.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외국인들이 공매도 치면 욕을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분들이 할 수 있는 공매도에 대한 개념은 작년 3월 달부터 우리가 공매도가 금지돼서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은 네. 그 전까지는 몇몇 증권사에서 대주거래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개인들에게도? 개인들에게도. 네. 근데 그 종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증시 예탁금이라든지 매크로 지표를 보면은 가끔 종목별로 대차거래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대주와 대차의 차이를 좀 말씀 좀 먼저 드리자면 네. 대주거래 같은 경우는 대여자, 빌려주는 사람은 증권사고 차입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되는 거고 대주거래요 그게? 네네. 네.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외국계라든지 증권사가 따르는 걸 대차거래라 얘기를 합니다. 누가 빌려주는 외국인들. 거예요? 외국인들이 빌려줘요? 외국인이라는 증권사가 빌려줘서 그걸 같이 매도를 하는 경우를 대차거래를 얘기를 해요. 아 외국인이나 증권사가 빌려주는 거를 대차 네. 그다음에 증권사가 개인들에게 빌려주는 걸 대주? 대주. 네.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게 되고요. 네. 일단 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용은 해보셨을 텐데 안 해보신 분도 많은데 네. 신용거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내 갖는 다 그 자산이든 주식을 가지고 담보로 잡아서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주거래 똑같이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뭘 담보로 빌려요? 내가 가진 현금이 담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내가 가진 주식이 담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또는 현금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빌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빌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자. 대주를 했을 때 이자가 나오게 되고 그건 증권사마다 이자를 적어주면 틀린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빌릴 때 우리가 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규정에는 최대 60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증권사의 그 한도별로 좀 이게 그 만기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작년 9월, 3월 전에 그 공매도 금지되기 전에 매매를 제가 해봤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공매도 매매를? 네네. 그러니까 대주거래를 한 거죠. 왜요? 공매도. 네? 왜요? 약간 수요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적극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런 원하시는 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는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그 아침에 제가 저희 회사 그 대주 쪽 담당자분이랑 그래서 통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전과 똑같느냐라고 여쭤보니까는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전과 똑같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증권사별로 대주 풀이 있습니다. 대주 풀? 네. 그러니까 대주할 수 있는 종목의 풀이 네.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몇 주까지 대주할 수 있다. 아. 하이닉스 몇 주까지 대주할 수 있다. 증권사별로 한도가 있다는 거죠? 네네. 삼성전자는 뭐 100만 주까지만 된다. 뭐 A증권사는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보다 지금이 좀 그 한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자기 대주라 그래가지고 증권사에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그 주식을 빌려주는 거였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유통 대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유통 대주는 증권금융 증금에서 빌려주는 건데 네. 그 증금에서 빌려줄 수 있는 물량이 제가 기사로 확인하기에는 2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코스피 200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 예, 다 합쳐서 합쳐서. 그러면은 아, 네. 지금까지 신청한 증권사가 17개 증권사로 되는 걸로 제가 기사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눠서 이제 물량을 가져가겠죠. 네, 네. 그럼 어찌됐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 종목이 빠질 것 같으면은 그 대주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종목이 딱 빠질 것 같으면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종목 풀, 대주할 수 있는 풀을 종목을 확인하고 거기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그 종목별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릴 것 같은 종목은 있어도 그 종목은
빌려서 팔 물량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제 예전에 물량이 얼마 안 될 때는 서로 내가 먼저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좀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은 좀 적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좀 그 이제 최근에 이제 공매도 전략이라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좀 제가 좀 읽어봤는데 거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네네.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증권사에 나온 레포트들을 살펴보고 기사를 살펴보면은 증권 종목이 증권사 컨센서스 목표 주가보다 높아 있거나, 네. 혹은 고평가의 종목이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5월 3일이 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종목 컨센서스를 먼저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 내 종목이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 종목이면 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봐도 좀 불편한데 그 HTS 보면 증권사 목표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요 정도면 내가 5월 3일 이전에 조금 줄여야 되겠다. 네.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아,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아 그건 증권사 HTS 현재가 1 화면 누르면 다 나옵니다. 현재가 1 화면 누르면은 현재가 1 화면 네, 누르면 그 종목이 코스피 200인지 코스닥 150인지 그게 다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그거 그 말은 내 종목이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냐 없냐 체크한다는 거죠.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안에 들어 있으면 네.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편하게 이제 많이 올라섰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기존에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올라선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이 증권사 컨센서스를 좀 확인하면서 네. 그거를 좀 줄이거나 혹은 내가 네. 어떤 식으로 매매할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지성이니까는 네. 그거를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네, 있으면은 네. 이런 아이디어는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대주거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실 거예요. 네. 헷갈리시는데 제가 그때 할 때 많이 여쭤보셨던 게 뭐냐면은 주문이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주문이 안 넣어진다. 예, 갑자기 팝업이 떠서 안 들어간다 이건데 그게 업팅 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업팅 룰? 네. 업팅 룰이 뭐냐면은 네. 그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네. 어떻게 삽니까? 매도 호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격을 사는 거죠. 네. 매도 호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 그렇죠, 그렇죠. 매수 호가, 매도 호가, 매수 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여기서 사잖아요. 바로 살 거면. 9,550원 있고 9,570원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매도 매수 이루어지는데 네네. 내가 이제 살려 그러면 9,570원에 사야죠. 맞죠. 네. 그거는 이제 누가 매도를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남이 파는 물량은 내가 사는 거 편하게. 근데 업팅룰 같은 경우는 대주 밑으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가 이상으로 내가 주문을 내면은요. 매도가 이상으로 주문을 지금 현재가가 만 원이에요. 네. 만 원인데 만 100원, 만 50원, 만 100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예. 그 호가 이상으로 주문을 내게 되면 주문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만 50원에 내면 안 돼요? 현재가 네. 만 원인데?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밑으로 매수 저기 대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네. 내가 주식을 팔아서 바로 체결되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짝 매달아두라는 거예요. 왜? 팔아서 체결된다는 건 던지고 때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호가가 아래로 충격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업팅 룰이에요. 공매 아, 매도를 할 때는 어렵다. 공매도를 할 때는 네. 그래서 원래 기관과 외국인들도 공매도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일종의 있어요. 시장 안정화 네. 조치 중에 하나가 공매도는 좋은데 네. 아래로 때려서 호가를 흔들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가장 낮은 호가에 걸어 놓는 건 되는데, 그럼 그걸 이제 사는 사람은 사겠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판 거고, 공매도 성공. 네. 한 건데, 그거를 매수한다는 것에 직접 딱 때려서, 그러니까 매도 버튼 내렸을 때 체결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바로 체결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한번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 한 주라도 해보면 좀 느낌이 되겠네요, 오시는데 네. 어렵지 않아요. 일단 몇 번 거래해 보시면 쉽습니다. 예. 오늘 이 박현상 차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냥 들으시다 보면 되게 어렵네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메뉴를 보고 공매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화면 가득히 있거든요. 이 중에서 요거 20주 딱 클릭하면 내 계좌에 들어와 있어요. 내 계좌에 들어와 있는 종목 팔아본 적은 있잖아요. 네. 자주 팔잖아 손절매 네, 우리 네. 익숙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빌리는 때는 가격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빌리는 건 빌리는 건 주식을 빌리는 거니까 네. 가격과 아, 그건 상관없고 아, 팔 때 빌렸다 팔 때가 문제군요 네. 팔 때 우리 보통 급하게 팔 때 급하게 손절매 할 때 매수 호가 있는 데다 그냥 내려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매도 그럼 띵띵띵띵띵띵 소리 나죠 네. 아, 정프로는 땡 소리 나 있구나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저는 따다다다다 한참 소리 나는데. 네. 어쨌든 저 개념을 좀 미리 아시고. 네, 그러니까 좀 쉽습니다. 거래해 보시면은 그냥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굳이 교육 받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근데 교육을 받으라고 하나? 교육이 좀 생각보다 좀 짧더라고요. 한 시간이고 사전교육. 네. 온라인으로 다 하는 거니까. 다 온라인 다 되니까는요. 네. 그래서 한번 좀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미리 사전교육 받으시고. 뭐 증권사에서 이제 오픈할 때 서비스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네. A라는 종목을 내가 100주 갖고 있어요. 네네. 100주를 빌려서 내가 팔아도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네? 안 됩니다. 그건. 아, 내가 갖고 왜 안 돼요? 그거는?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제 전산으로 좀 막혀 있고요. 아, 전산으로 그냥 막혀 있어요? 아, 내가 갖고 있는 걸 내가 빌릴 수는 없군요. 안 됩니다. 빌려서 파는 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건 빌릴 필요가 없죠. 아니 이건 내 마음이죠. 아 내가 갖고 있는데 난 더 빌려서 팔고 싶어. 100주 갖고 있어. 근데 200주 네. 팔고 싶어. 100주 빌려. 아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아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더 못 빌리느냐? 빌릴 수 있습니다. 아 근데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종목들과 수량의 메뉴가 있으면 식당 가서 메뉴판 있는 거 시키면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짝 헷갈리는 건 내가 이제 100주가 있으면 야 인마 그거부터 팔고 빌려 이렇게 아, 할 것 같기도 않습니다. 하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100주 더 그냥 있는 상태에서 빌려서 때려도 된다 이거죠. 나도 한참 모아서 나도 내 거 팔 때 따다다다다당 이런 소리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더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 제가 왜 정프로님한테 이렇게 공매도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는지 아시죠 이제? 예, 정... 난 이거 반드시 한 번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돈 벌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내 경험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한 번 할 거거든요. 네.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종목이 뭘지는 공매도를 나중에 공개하겠다. 해보실 수 있게 하실 수 있게 아, 스퀴즈도 그게... 한번 당해봐야지 나는. 아. 그건 이제 정말 나의 그 경험과 지식을 위해서 네. 아 그렇게 이제 공매도를 하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말은 지금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해보면 그냥 주식 매매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거죠. 네, 비슷합니다. 네. 내 계좌에 주식이 그냥 들어오는데 네. 사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빌려서 들어오는 거다. 만약 이제 겁먹은 게 우리가 뭐냐면 공매도하다 너 니네 아주 저 아주 개박살 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주식 100만 원씩 갖고 있는 거는 완전 꽝 나도 창패돼도 100만 원 날리고 마는 거지만. 예. 이건 빌리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뭐 100만 원씩 빌렸을 때 얘가 뭐 한참 더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좀 들었어요. 아,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저도 이제 계좌를 보니까는 어떤 분이 A라는 주식을 대주를 한 거죠. 네. 빌렸는데 그 종목이 두 배 반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두 배 반이 나오기 전에 계좌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가. 그 마이너스가 빌린 금액보다 더 많이 손실이 난 거니까는. 근데 증권사에서는 그게 이제 담보 비율이라고 하죠. 네. 담보 비율을 해서 기존의 담보 이상으로는 빌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더 많은 비율이 나가게 되면은 이미 담보 잡은 주식이랑 현금이 팔리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할 때는 조금씩 해봐야 된다 맞을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위험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주식 같은 경우 상폐되면 내 현금이 없어지는 거지만 두 배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원금 이상의 손실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라든지 실적 컨셉이 좋아지는 종목 같은 경우를 잘못 공매도를 치고 왜냐하면 너무 좋았으니까 빠질 때 됐다. 이렇게 해버리고 하는데 요즘 종목들 보시면 날아가는 종목도 더 많이 날아가거든요. 네네네네. 그게 오히려 저기 잘못하면은 그게 절대 있으니까는 오히려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부를 강하게 이탈하는 종목들이라든지 여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아, 이렇게 박스를 읽는데 네. 이제 실적 컨셉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런 종목 올라오기 힘들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실 때 60일인가 뭐 네. 60일이죠 그 네. 기간이 네. 만약에 올라갔지만 60일 동안만 내가 잘 버티고 있으면 네. 그때 다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갚을 수는 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중간에 근데 예를 들면 막 올라가갖고 내 저 공매도가 빌린 게 막 미치게 막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억지로 막 증권사가 내 거 갖다 팔고 이러진 않습니까? 증거금이 넉넉하게 있기만 하면 괜찮아요. 아, 그만 있으면 돼요? 네, 그러나 아. 그 증거금이 모자라면 증거금을 더 넣으라고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가 마진콜입니다. 아, 그 전화 내가 피하면? 그러면 그 다음날 문자 보내고 바로 삽니다. 아, 증권회사가? 네. 마진콜은 아.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전화 받아야 됩니까? 아니 생방 중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 그때는 무조건 문자로 또 오고 다 알려줘요. 아 그래요? 많이 연락드립니다. 아, 아 그럼 만약에 그거 빨리기 싫으면 그러니까 다 까이기 싫으면 증거금을 많이 넣어놓으면 그렇습니다. 막 억지로 네. 갖다 팔진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내 증거금에 비해서 조금만 공매도 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정프로님의 눈을 보면서 우리는 네. 희망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공매도. 네, 5월 3일 저 그 전에 빨리 교육 들을 거고요. 네. 이건 진짜 순수한 제 경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공매도라는 거 그리고 마진콜이라는 거 그리고 스퀴즈 이런 거 한번 다 한번 네.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까지 아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개인도 숏 커버를 한번 해본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예. 예. 숏 커버링. 숏 커버링. 예. 한번 할 때 그때 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실전을 한번 이제 경험해보고 여러분께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겁나시는 분들은 제 거 들으시고 제 이야기 들으시고 그때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공매도 여러 가지 지식들도 한번 저희가 전수 받아봤고요. 앞으로 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월 한 3일쯤에는 꼭 한번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고민 상담 들어주셔야 되니까. 네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잠시 후 허재원 이사님과 함께 우리 증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